액션.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108쪽 한말 식민지화의 민족적 위기. 여기선 반드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108쪽하고 109쪽은 그래서 1904년도 러일전쟁부터 해서 1910년 경술국치 국권강탈까지 이때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이걸 사건마다 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110쪽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10쪽 한번 갑니다. 자, 우리 페이지 110쪽을 보시면 한말 식민지화의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특히 1904년도 2월부터 러일전쟁 터졌죠. 그래서 러일전쟁 터지면서 우리한테 강제한 것이 박스에 보시면 침략 과정이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1904년 2월인데 이 한일의정서는 군사상 필요한 역토 둔토를 마음대로 점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강제한 거예요. 뺏은 거죠. 그러니까 역토는 여기 설치되어 있는 땅이고 둔토는 군대나 관청이 주둔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점을 둔토라 그래요. 주둔할 둔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사용할 특권을 얻었다는 거. 여기에 추가해서 한일의정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해서 나온 것이 황무지도 지네가 마음대로 개간해서 쓰겠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황무지 개간권 반대 투쟁했던 단체는 보안회하고 농광회사라고 하는 대한제국 시기의 토지회사가 있죠. 요 두 단체의 저항으로 그걸 성공시켰습니다. 우리가 철회시켰죠. 그러나 해산당하고 말았다. 어쨌든 한일의정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물론 러일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돼요. 비건 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이건 사실은 문서상으로는 제1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한일협약이에요. 그냥 한일협약인데 을사리약과 구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제1차 한일협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던 것인데 그냥 한일협약이죠. 1904년 8월 달에 이거는 고문정치 이른바 고문정치는 일제가 임명하는 외교와 재정 분야에 고문을 임명해가지고 내정 간섭하기 위한 건데 재정 고문으로 들어온 개새가 누구냐면 메가다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메가다가 들어와서 1905년도에 화폐 정리 사업 했죠. 그 화폐 정리 사업은 저번에 됐는데 이거는 조선인 화폐를 새로운 백동화로 발행한 것으로 바꿔줄 테니까 이거 기존에 쓰던 백동화를 바꿔라 해가지고 그래서 바꾸러 가면 액면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 등급으로 나눠서 주더라. 갑을 병종으로 나눠가지고 지니가 판별합니다. 그래서 아주 흠집 없는 거 이런 것만 액면가로 주고 100%로 나머지 좀 지네가 판단해가지고 흠집이 좀 있다. 그러면 50%도 안 돼서 가격으로 책정해서 이제 바꿔주고 지네가 봤을 때 많이 헐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써? 해가지고 버리고 그러니까 조선인 화폐 자산이 작살납니다. 그래서 1883년부터 상회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조직이 됐는데 근대적인 회사 명칭이에요. 대한제국 시기에도 상회사를 많이 육성시켰는데 50여 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화폐 자산이 몰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가져가서 은행 가가지고 새로운 화폐를 바꿔주시오. 10억 절치를 주세요. 딱 그러면 이건 못 써요. 해가지고 1억만 준다든가. 이런 격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결론. 액면가로 주지 않았다는 거. 세 등급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메가다가 잡놈이죠. 자,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들어온 개새가 누구냐면 미국놈 스티븐스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일본이 추천하는 것이 미국인이라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조선을 대한제국을 먹는데 미국이 거기에 동조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미국놈이나 쪽발이나 쌤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스티븐스는 1908년도에 이 개세가 그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을사리기약은 곧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했던 그 내용을 아주 very good, nice, wonderful 이직거리하고 다녔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전명훈 장윤환 의사가 죽여버렸죠. 처살이라 그래. 거룩한 살인인지 그런 건 1908년이었습니다. 자, 어쨌건 고문정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스머스 조약 요 3, 4, 5번은 각각 1905년도 7, 8, 9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을사리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11월 달에 외교권 강탈하고 통감부 설치한 거죠. 그 직전에 외교권을 뺏는다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주권 중에서 반토막을 뺏는 거니까 대외적인 측면에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간섭하면 이건 뺏을 수 없는 것인데 이 다른 나라의 간섭을 다 마무리 짓고 뺏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이후에 을사리계약 사이에 들어가야 될 때보다 가스라 테프트비약 1905년 7월 달에 이거는 가스라 다로 일본 수상하고 총리죠. 그 다음에 테프트 미국 육군 장관하고 둘이 몰래 밀약을 체결한 겁니다. 미국의 테프트가 도쿄에 갑니다. 가서 일본 총리 가스라 다로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데 일본이 오케이 해준다. 반면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미국이 오케이 해준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쌤쌤이다라고 눈 얘기했고 특히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은 을사리계약 때 고종이 야 옛날에 조미소 통상조약 때 거중조정의 조항이 있었지 않느냐. 거중조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자동 개입해서 조정해준다는 분쟁조정 조항이었는데 이 거중조정의 조항을 들어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달라 좀 도와주고 중재해달라라고 했을 때 거부하죠. 가스라 다루 밀약 가스라 테프트 밀약 잡놈들.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1905년 8월 달입니다. 여기는 영국이 인도를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서로 합의한 내용이 바로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그래놓고 물론 제1차 영일동맹도 있지만 이건 뭐 통과하고요.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1905년 9월 달에 포츠머스 조약. 요거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체결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러시아가 인정한다는 내용. 이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러일 강화 조약이라고 되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외교권을 다 뺏기 위한 정치작업을 하고 나서 1905년 11월 17일 날 바로 을사리계약 바로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별표해야 돼. 을사리계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통감부 설치. 그래서 통감부라는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고 개청되는 것은 1906년이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청, 열리는 것이 오픈되는 게 이제 1906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통감부라는 명칭은 통감, 어? 통감. 이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만 써야 되는 용어고요. 나중에 1910년이 되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총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총독. 그러니까 통감부도 이제 1906년부터 해가지고 1910년까지고 요건 총독부로 바뀌는 거죠. 조선 총독부. 요거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45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이라는 이 개세는 일본의 육군 혹은 해군의 장군 출신으로서 군발이가 임명되는 것이 조선 총독입니다. 조선 내에서는 천황의 전권대사예요. 얘는 일본 내각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 내각의 터치 받지 않고 일본 천황 국왕하고 독대. 그런 애가 바로 식민지 조선에서 천황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조선 총독이었다. 그 다음에 을사리계약에 대한 무효. 이 을사 오적은 좀 알아줘야죠. 학부 대신 곧 교육부 장관 이완용이 계세하고 내가 그때 살았으면 죽여버렸을 텐데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부 대신 권중현 이 개세가 을사 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는 게 바로 나철 오기호. 그래서 이 을사리계약이 그 당시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을사리계약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는 우리가 늑 으르륵거린다 강제했다라는 내용인데 한자가 이거는 문서에 타이틀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하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일 뿐더러 이거는 고종의 서명 날인도 없었다.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의 서명 날인도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효의 내용을 대한매일신보에다가도 친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최초로 도와달라고 공문서를 보낸 것은 독일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어쨌건 미국에도 이제 헐버트를 보내긴 하지만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각각 따로 가긴 이제 시차는 다르게 갔지만 왜냐하면 역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대립구도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러시아 이 황제 그 당시는 이제 짜르 체제라고 황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 짜르 니콜라이 2세가 고종한테 몰래 전달합니다.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강대국들끼리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호소하면 자기네가 적극 후원하겠다. 이래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미 그 회의에는 강대국들 그 당시 일본은 팽창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 미국 다 걔네 편이죠.
하기 때문에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기자들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거기서 파견됐던 이준 열사는 열병으로 거기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 사실을 알고 고종은 강제 퇴위당합니다. 강제 퇴위당하고 머물렀던 궁궐이 옮겨갔던 궁궐이 바로 경운궁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1907년도 고종 강제 퇴위당하고 덕수궁이라는 궁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1907년도 순서대로 세 개 알아야 됩니다. 고종 강제 퇴위당했죠.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강제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한일 신협약 정민연에 있어서 정미칠조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차관정치가 또 강요가 돼요. 차관정치는 행정각부 장관급 밑에 차관들을 통감이 설치가 되었다. 통감부가 설치됐다 그러면 을사리약인데 이미 들어와 있는 통감이 추천하는 고등관리를 임명한다. 이런 말 나오면 차관정치예요. 오케이? 고등관리는 바로 이제 차관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관정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한일신협약. 이 한일신협약에 의해서 군대까지 해산 나갑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군대 해산 조치기 발표가 되고 해산식은 이제 8월 1일이지만 어쨌든 7월 달에 아 고종 강퇴 기리구 또 뭐 있어요? 한일 신협약 있죠? 차관 정치 기리구 고등관리라는 표현 군대 해산 그러니까 해산된 군인 이제 합세해서 의병 전쟁이 가장 큰 규모로 커지는 것이 정미의병이다. 1907년부터 9년까지 오케이. 이때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산된 군인이 합세해서 화력, 무기, 조직력, 전투력 이게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규모 전국적 의병운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정미의병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해산 군인 사진자료라든가 표현상으로 단어에 해산 군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미의병이라고 떠올리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908년도가 되면은 뺏은 토지를 관리하는 식민지 지주회사가 설립되는데 일본 놈들이 이게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겁니다. 마치 인도의 영국이 설립했던 동인도 회사처럼 동양척식주식회사 이걸 줄여서 동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민지 지주회사로서 일본인 이민 광고 모집을 이 개새들이 또 일본 본토 내에서 또 모집을 해. 그래가지고 아, 조선에 가면 토지 그냥 공짜로 준댄다 거의 헐값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본 놈들도. 그 다음에 1909년도가 기유년인데 기유년에 각서를 쓰게 해가지고 사법권, 감옥 사법권 다 뺏겨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걸어 들어가서 세트막으로 잘려 나오고 이게 바로 사법권, 감옥 사법권을 다 뺏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달에 이미 헌병경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헌병경찰제가 이때부터 이미 실시가 돼. 경찰권 박탈, 강탈이죠. 경찰권 강탈. 그래놓고 1910년 8월 22일 날 마지막이죠. 한국병탄늑약.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한일합병? 한일합방?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통감부 직원이 그게 일본 놈이겠죠? 한 사람의 필체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두 부를 작성해서 마치 비준된 것처럼 국가가 국가 간에 교환되고 비준된 것처럼 그렇게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인 것이 바로 한국병탄늑약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날 이렇게 만들어놓고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까봐 발표를 늦게 했어요. 일주일 늦게. 그래서 8월 29일 날 공포합니다. 마치 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식민지가 돼가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강제당했던 침략 과정에 우리 이제 자 이런 가운데 작용 반작용으로 보셔야 되니까 넘겨보시면 사료 하셔야지 112쪽에 한일의정서 사료 체크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른바 고문정치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제1차 한일협약하고 을사리약 사이에 바로 1905년 7, 8, 9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비약 제2차 영일동맹 포스모스약 여기 나오죠 요거 체크 그래놓고 을사리약 별표 3개 따따블 1905년 11월 17일 이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낼 수 있어? 각각의 문서에 나오는 내용을 나열해놓고 기역년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뭐 어떻게 시기순으로 바르게 배열하라 요 항상 세팅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쉬워.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을사리약에서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이게 포인트예요. 한국 정부는 금후 지금 이후에 일본국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아니함을 약속함. 요거 하나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아,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곧 외교권 요걸 뺏겼다는 거. 요렇게 아셔야 돼. 을사늑약. 자, 그다음에 이제 3조도 아셔야죠. 통감을 둔다. 한국의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라고 했잖아. 어? 한 명의 통감을 둔다. 근데 들어온 통감이 고등관리를 임명한다. 그런 말하면 아, 차관급을 임명한다는 거니까 차관정치. 1907년 한일 신협약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밑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한테 고종 황제가 친서를 보냈죠. 어?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헐버트. 헐버트. 자, 그래서 이 푸른 눈의 이방인 중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버트. 양화진 한국인 묘역에 묻힌 사람이에요. 헐버트도 의미가 있고, 아, 베델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 양기탁, 베델. 이 베델은 우리말로 이제 자기 이름은 배설이라고. 발음은 좀 그렇죠? 격조롭진 않아 보이지? 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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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뭐 배설이요? 그러니까 배설 이런 식으로 한자로 써서 표현하고 있었는데 배들 아 대한매일신보. 자, 그다음에 또 의미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자금 모금하고 날라다 주는 거점이 바로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었는데 부산에 안희재 선생이 운영하던 회사 이름이 백산성회거든요. 백산성회하고 만주 요동반도 리순 지역에 선박회사였던 이륭양행이라는 선박회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조지 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쇼. 쇼. 거기 사장이거든. 이제 요 사람 아주 의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의미가 있냐? 스코필드 박사. 스코필드. 이 스코필드는 석호필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한자로 이렇게 석호필 돌석자를 쓰고 호랑이호자를 쓰고 해가지고 아 그다음에 붓필자를 써가지고 돌같이 굳은 의지로 호랑이 같은 기계로 이걸 기록한다. 그래서 3.1운동 때 제암리 학살 사건을 해외에 대서특필해서 알린 사람 이게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아, 취재까지 하고요. 제암리까지 가서. 그 내용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외국인으로서 묻힌 사람이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헐버트는 요번에 해방된 뒤에도 우리나라에 또 오셨고 헐버트 박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죽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히신 분이 바로 헐버트입니다. 대단하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랑 저 연계에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냐. 저기 전근대 사회에서 쭉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17세기에 인조 때 와서 효종 때 뭐 이렇게 활약했던 사람. 특히 인조 때 병자호란에도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게 누구야? 우리나라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인을 얻어가지고 산 사람. 벨테브레죠. 벨테브레. 이거는 인조 때부터 해가지고 효종 현종 때까지. 특히 인조 때는 벨테브레는 병자호란에도 참전했어요. 병자호란 참전 1636년에 벨테브레. 그래서 이제 벨테브레는 우리나라 개명에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일남일녀를 두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후손도 이제 계속 살아있으면 뭐 지금도 뭐 후손이 뭐 현선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벨테브레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치? 하멜. 응? 하멜. 하멜은 효종 때 왔었던 사람이에요. 표류해가지고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현종 때 튀죠. 도망. 그래놓고 하멜은 우리 수업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의시간에 일본으로 갔다가 본국으로 가가지고 내가 조난당했으니까 그걸 보상금을 좀 받으려고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했던 일지 이게 바로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걸로 남겨져 있는 거죠. 알려져 있고 얘는 튀었어. 새끼 그냥 뭐하러 튀어. 그냥 살지. 네덜란드 사람이죠 둘 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 와서 의미 있는 네덜란드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게 유명한 사람 아닐까 싶어요. 히딩크죠. 히딩크. 월드컵 4강 진화의 감독 히딩크.
거스 히딩크 감독. 자, 뭐 히딩크까지야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아주 의미 있으니까 꼭 봐주셔야 돼. 제가 경찰 간부직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요 히딩크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또 순서대로 낼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 외국 사람 순서대로 활약한 사람 요거 냈는데 물론 멜렌드로프도 뭐 중간에 껴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에 나왔는데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바로 그냥 맞춘 거고 저게 이제 난이도 어렵다라고 했던 문제인데 순서대로 시기순으로 배치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요거 근대 사회에서 이게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 허버트, 베델, 조지 쇼, 스코필드 또 한 명 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촬영해 가지고 해외에 딱 그 필름을 전달해서 먼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광주 학살의 만행을 알린 그 필름을 해외 전달해 가지고 독일 사람이 힌스페터 아직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5.18 광주 민주항쟁, 5.18 광주 민중항쟁,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과 관련시키세요. 3.1운동 때의 일제의 제암리임 학살사건 요거를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신 분 이게 스코필드 박사, 이거 힌스페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 80년, 1919년 1980년 자 이러면 아주 질 높은 깊게 수준 높게 배운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한일 신협약을 한번 보실까요? 맨 아래 113쪽에 1907년 이른바 차관정치라고 했어요. 자 포인트는 뭐냐? 통감 나온다고 모두 을사리각이라고 때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4조가 포인트입니다. 4조 그 다음에 5조 요 두 개. 그럼 한국 고등관리 포인트 고등관리는 고위관리고 차관급은 통감의 동의로서 이를 시행할 것.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떼정 간섭이죠. 아 이러면 통감이 추천하는 이미 들어온 통감이 추천한다. 그러면 아 차관 정치구나 1907년 한일 신협약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넘겨보시면 1907년도 순서상으로 뭐 알아두라 그랬습니까? 일단 해급 파견 특사 그 다음에 고종 강퇴 그 다음에 군대 예산 그리고 한일 신협약 군대 예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 군대 예산이 7월 31일 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진회, 이 개새들이 찍지? 일진회. 일진회는 1904년부터 10년까지 활약했던, 활동했던, 돌아다녔던 아주 그 친일파의 대명사죠, 이 당시에. 이 일진회들은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거룩하게 살인해가지고 처단했을 때, 야, 우리가 어떻게 천한 걸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통감을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토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일본 천황한테 가서 사죄단을 꾸려서 사죄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은 성의가 없으니까 돈을 걷어서 성금을 걷어갔다가 드려야 된다라고 성금 걷어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했던 이 개새끼들이 바로 일진회입니다. 근데 1910년도에 조선을 뺏었잖아. 대한제국을 뺏었지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폭동과 소요가 또 반감이 클 수 있는데 얘네가 그 짓거리까지 했으니까 야 이거는 많이 좀 일본에 대해서 배척 감정이 더 높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제 총독부가 해산시켜요. 그래가지고 해산당한 게 바로 일진의 이 멍청한 새끼들이야. 요것도 내가 이때 살았으면 다 죽여버렸을 건데. 자 일진의 얘네는 또 한국 병탄 늑약 이게 합방 건의문으로 쓰기도 했었던 놈들이 바로 요 놈들입니다. 마치 고려 시기에 입성책동을 벌였던 권문세족 곧 원나라의 하나의 부속성으로 우리를 고려를 편입시켜야 한다. 이게 입성책동이잖아. 야 부속성으로 편입시키자. 이 고려 후기 권문세족 친원파들이 그 짓거리했고 이때 이 짓거리했고 지금 또 어떤 놈들은 또 그래. 미국의 하나의 주로 편입시키자고 하는 그런 개새들도 있죠. 지들이 미국 가서 그냥 살지. 영원히 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한국 병탄 늑약 있습니다. 별표해야지.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 키워드를 딱 찾아야지. 외교에 관한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타국에 관한 조약을 뭐 일본 정부를 중계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뭐 이러면은 을사리기약이지만 완전히 영구히 뺏었다. 그러면 1910년 국권 피탈.
지네가 명칭으로 써놓은 거는 한국병합여관원조약이라고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무효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한다? 한국병탄늑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1조 체크하세요. 한국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위한다. 넘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그지? 요거. 그래 놓고 또 봐야 되는 것은 5조 있죠? 5조. 요것도 좀 봐줘. 한국 황제편은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 요 개세. 친일파죠? 어? 친일파들한테 포상해야 된다고 하는 요런 내용. 요 두 가지만 좀 키워드로 잡아서 아, 이거 몇 년이라고요? 1910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럼 이게 작용이라면 우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했느냐? 어? 반응을 도전에 대한 응전인데 그게 바로 115쪽 국권 수호를 위한 민족적 저항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난다. 하나는 의병 전쟁하고 또 하나는 계몽 운동 혹은 자강 운동 혹은 이걸 통틀어 실력 양성 운동 이렇게 부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항일 의병 전쟁 있죠? 을미 의병, 을사 의병, 정미 의병 순으로 가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까지. 자, 그럼 117쪽에 제가 가장 잘 정리해놨다 그랬죠. 별표 117쪽. 요번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터졌다. 어? 고종 강조죠. 요 을미사변, 요거는 명성황후 살해 사건. 그 다음에 단발령, 머리 컷쇼테라고. 고종이 먼저 머리를 자르고 상투를 자른 다음에 얘들아, 나 어떠니? 그랬더니, 전하가 지랄인 줄 알아요. 막 이랬더니, 들고 일으키니까. 알았어. 단발령 처리할게. 해가지고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자진 해산하는 한계가 있었던. 한계는 다 있습니다. 을사병 때는 최익현이 동족의 부대와 총화를 겨눌 수 없느니라 해가지고 자진 해산은. 그래서 이제 무기를 버리고 잡혀서 쓰신마 섬에 끌려가서 죽고. 정미의병 때는 한계가 뭐야? 정미의병? 정미의병 때는 총대장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자기는 상치르겠다고 내려가는 서울 진공작전 하다 말고. 다 한계는 있었어요. 자, 그럼 을미의병 계기는 나오죠. 계기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여기에 을미, 을사, 정미 모두 양반 유생도 다 있고 양반 출신 유생이죠. 이제 신분제 폐지 됐으니까 평민 출신 의병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평민 의병장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칭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에는 다 실력이 없어서 안 돼 있는 것이 신돌석은 을사의병 때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평민 출신 의병장이 최초로 등장했다. 기출 문제조차도 잘못 냈다 그랬죠. 근데 신도석은 을미의병 때도 들고 이렇게 했다. 어? 자, 그래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 박스 하나만 잘 보면 주체가 을미의병 때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이 있어. 문석봉이라든가 뭐 이소웅, 유인석 특히 3번, 4번 알아두세요. 유인석과 이소웅 둘 좀 알아두시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서 밑에 보면은 오 누구 있어? 신돌석 있죠. 태백산 호랑이라고 칭하고 1896년도 3월 달에 경상북도 영해, 평해, 울진 뭐 이런 쪽이 이제 백두대간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그 근처 여기서 동해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백두대간 근처에서 1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거사를 해서 영해 의병 중군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병장이지 뭐야. 평민 출신 의병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지? 영해 지역의 의병 중군장. 오늘날 말하면 이제 중대장격. 이런 이제 중군장이니까 직함이. 그 다음에 홍범도. 어우. 함경도에서 포수 출신입니다. 에? 함경도 포수 출신이었던 홍범도도 이때 활약하셨어. 에? 각 지역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민 다 있다 그랬죠. 그죠? 평민 다 있고. 신돌석. 경북에서. 영덕 쪽에서. 홍범도. 함경도에서. 김수민은 경기도 장단 뭐 이쪽에서 활약하시고 1894년 농민전쟁에도 참여하신 분이 바로 김수민 의병장이거든요. 이렇게 다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도 현직 교수도 이쪽 전공이 아닌 경우는 아주 모르고 그냥 대충 내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 갑니다. 이건 을사력약. 1905년도 11월 17일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들고 이렇게 양반 출신 의병장은 뭐 누가 있냐? 원용석. 체크. 원주, 제천, 단양 등에서 원용석 의병, 그 다음에 3번 별표하세요. 민종식, 최대 규모고 가장 치열한, 민종식, 안병찬, 요 두 분, 홍주, 충청북도 홍성 쪽입니다. 최대 규모였다. 을사 의병 때.
최익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개개했다가 잡힌 신분이죠. 최익현 그 제자 임병찬 전라북도 고창 쪽입니다. 에? 최익현 자 스스로 잡힌 자 팔도 포고 팔도 3인을 또 돌리고 그러나 잡혔고 요 정도만 좀 봐주세요. 그래놓고 을사의병 때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도 있죠. 신돌석 울진 원주 삼척 강릉 양양 간성 등지에서 1906년도에 거사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휘하에 또 평민들도 많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정밀요 이거는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정밀 칠조약도 그 배경이 되기도 하겠죠. 이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들고 일으킨다. 그러니까 의병 자체는 을미 을사 정밀로 볼 때 의병 전쟁은 을미보다는 을사가 더 커요. 을사의병이 크고 규모가 을사보다는 정미의병이 더 큽니다. 정미. 그래서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정미의병 단계에서 의병 전쟁의 성격으로 갔다. 무슨 개소리야. 처음부터 전쟁이지. 목숨 걸고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1894년 동학로 민주정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듯이 다 의병 전쟁이. 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도 다 바뀌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거민정 교과서에도 이제 다 의병 전쟁이라 그러고 요걸 1차 의병, 2차 의병, 3차 의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정 교과서 다시 만든다고 그 개지랄을 떨고 있지. 그지? 그다음에 지필진이 누군지도 쑥쑥 가리고 왜?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개뿔 실력도 없는 것들이. 교과서 한번 나오면 보세요. 국정 교과서 나오면 내가 전부 다 까줄 테니까. 을미의병 1895년부터 6년 사이 을사의병 1905년에서 6년 사이 병 5년까지 정미 1907년도부터 9년까지 규모상으로 이렇다. 양반 다 있다. 평민 다 있다. 평민 출신 의병장도 다 있다. 신돌석 여기 다 있어. 홍범도 여기도 있고 홍범도는 여기도 있습니다. 정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니 자, 그래서 정미의병 때는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으로서 이제 허위, 군사장이었습니다. 1번 체크. 전해산. 그 다음에 저기 가면은 10번 최응원. 이분은요, 1910년 경술국지 국권 강탈 당한 다음에도 1915년에 마지막으로 잡힌 의병장. 이게 바로 최응원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아셔야 돼. 10번. 자, 그 다음에 11번에 안중근도 1907년도 경원에서 함경북도죠. 의병진을 편성하고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했고 그 다음에 안중근도 알아두십시오. 해산된 군인이 합세한다는 거 이거 아셔야지 그지? 해산된 군인 합세. 그래서 해산된 군인 중에서 이제 원주 체크하세요. 강원도 원주 진위대라든가 이런 부대들 그 다음에 강화 분견대, 홍주 분견대, 진주 진위대. 해산된 군인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 해산 군인. 왜?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서 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박스 평민 출신 입영자 신돌석도 있습니다. 와우. 신돌석. 울진 영덕 양, 뭐 영양 3위 경주 영덕 영해 이 지역에서 활약하다가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전국 의병 총 부대. 여기 경기도 양주에 다 집결 했는데 100여 명을 끌고 왔어. 부하들 거느리고 왔는데 그랬는데 서울 진공작전할 때 배제됩니다. 심지어는 양반 출신 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민들이 유격전을 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해가지고 다른 전술을 얘기하면 거기서 어디서 계기는 해가지고 총살로 죽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신분적인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서울 진공작 결론 경기도 양주까지 왔는데 서울 진공작전에 배제되고 다시 부하들 거느리고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하가 배반해가지고 1908년도에 죽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돌석 장군 이렇게 아셔야지. 그 다음에 홍범도 함경도에서 여전히 활약하셨고 물론 이분은 서울 진공작전에 오신 분은 아니고 함경도 삼수 지역과 갑산 해산 풍산 이런 지역에서 유격전으로 개박살내고 홍범도는 또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있네.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을미의병에도 있고 나중에 정미의병에도 있고 일제 강점기가 되면 대한독립군을 조직을 해요. 대한독립군.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 전개했던 전투가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달에. 이후에 청산리 대첩에도 함께 하십니다. 청산리 대첩에도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전승이죠.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 물론 여기에 북로군정서라든가 뭐 군무도독부군이라든가 국민회군이라든가 뭐 서로군정서도 다 청산리 대첩에 모두 연합했죠. 3,000명 이상을 살상하는 혁혁한 전과. 1,200명 이상을 죽이고 나머지 합해서 2,000여 명을 중경상을 입히는 최대 규모의 전승, 청산리 대첩. 요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뭐예요? 10월부터 쪽발이의 간도참변이라고 하는 경신년인데 20년이 경신참변을 또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해서 홍범도 장군 좀 의미 있게 봐두시고 나중에 홍범도 장군은 1937년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어디로 옮겨가시냐면은 저기 우즈베키스탄 쪽 있죠? 이쪽으로 강제 이주당해요. 거기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홍범도 장군이. 근데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거기서 지역 주민 우리 한인 뭐 3세 이런 분들은 지금도 홍범도 장군을 기억하면서 연극제가 열리고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은 거기 옮겨가서 고초를 겪고 살고 계시면서 한인 사회 내에서 극장 수위 역할을 수위로 근무하셨던 분이 홍범도 장군인데 이제 아시는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그러냐고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막 연극하고 막 연극제 열고 그러는데 직접 보셨어요 그걸. 그래놓고 그 젊은 청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홍범도 장군은 아유 자네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구만 해가지고 뭐 이제 연극으로 좀더 이제 영웅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하셨고 극장 수위로 근무하시고 생을 마감하신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야 저런 분의 삶이 숭고하다고 하는 거죠. 숭고하다고. 자 그래서 홍범도 장군 네, 김수민 13도 총도독으로서 경기 황해 강화 일대에서 활약하고 강화도 기습작전도 벌였고 자 여기도 평민 다 있는데 맨 아래 비고란에 보면 13도 창의군 요건 대한제국 시기는 이제 지방제도가 전국이 13도제가 유지가 됐었으니까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의를 들고 일으키는 군대다 해가지고 전국 총의병부대입니다. 경기도 양주까지 집결해가지고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고 저 위에 있었던 양반유생 출신이었던 허위 이분을 군사장으로 해가지고 편제해서 서울진공작전에서 가다가 경기도 그러니까 동대문 밖 30리 한 10여 킬로까지 진격했는데 여기서 총대장 아버지 이인영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동생이 전하는 바람에 총대장직을 물리치고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 아하 이런 여기에 쪽발이들이 또 관군과 합세가지고 무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여기서의 한계는 뭐야? 참여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나 홍범도 김수민 이런 분들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잃었다는 거. 이게 한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1910년도가 되면은 10년도 이전에 바로 비고란을 보면은 의병 활동이 가장 활성화됐던 곳이 더군다나 또 이제 전라도 지역이기도 했는데 여기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전국 의병 부대를 토벌한다는 의미가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1909년 9년도.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국외로 많이 이주해서 간도 중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주하면서 이제 독립군으로 전환한 거예요. 1910년대 국외 독립군. 자 그렇게 보시면 118쪽도 이제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을사의병,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119쪽에 보시면 최익현과 의병운동 여기서 포인트 사료 잘 나오는 거. 두 번째 생략 표시, 두 번째 단락이 5호.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여기서 왜 을사늑약은 11월인데 10월이라고 했을까? 양반 유생은 여전히 음력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10월에, 그럼 이것을 쓴 시점은 1906년이라는 얘기죠.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의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했습니다. 천지신명도 놀라고 조종의 영혼도 슬퍼하였다. 나라를 들어 적국에 남겨둔 이지용 등은 실로 우리나라 만대에 변할 수 없는 외인수다. 자, 요거 나오면은 뭐라? 특히 밑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변란을 만난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으나 한 사람도 토벌에 나서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웃 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결교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서 결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이게 포인트야. 스스로 교류를 맺지 못하고 곧 외교 관계를 추진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서 외교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외교권 박탈 때문이니까 이거는 바로 어떤 사건 직후에 나와야 돼? 을사리격 직후에 나오는 을사의병 최익현의 경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포고 팔도 3인 팔도의 선비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하고 알린다는 글이죠. 면암 최익현의 글. 알았지? 무슨 의병이라고 결론? 을사의병. 오케이. 넘겨보셔. 그럼 을사리격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의병운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상소도 있고 단식도 있고 뭐 자결도 있고 뭐 신문 활동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의병뿐만 아니라 을사리격에 대한 반대투쟁을 통틀어서 다 넣은 겁니다. 120쪽 요거 한번 보실게요. 을사의병에 대한 을사리격에 대한 반대투쟁. 자 조약 반대 대신들이 예컨대 이상설 조병세 선생은 파기 상소 을사리격은 무효입니다. 파기하소서 상소하기도 했고 민영환 홍만식 조병세 자결합니다. 민씨 집안의 유일한 제정신 민영환이야. 민영환 나 영화는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해가지고 유서를 쓰고 자결하죠. 조병세 선생도 자결합니다. 그래서 민영환 조병세 자결로 동그라미. 황성신문은 어떻게 장지연이 여기서 항일 논설을 실었죠. 아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아 오늘에야 방성 소리 높여 소리 성자 노을 방자 대곡 크게 곡하고 울어야 될 날이다. 이건 뭐에 대한 저항이라고? 을사리약에 대한 저항이다. 황성신문은 국한문체인데 단 황성신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병운동을 비판한 논설을 실었다는 게 또 한계이기도 해. 자 황성신문 꼭 장지연의 신라 방송되고 요것만 하나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시는 분들도 있어. 나철 오기호 와우 여기에 여러분 이름도 다 집어넣어요. 어? 나철 오기호 여러분 이름 그 다음에 정시용 이런 사람들 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항일의사의 의거도 있습니다. 예컨대 장인환 전명훈 요거는 스티븐스를 차단한다 그랬죠. 1908년 어디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거 로스앤젤레스 뭐 이름 안 돼.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이 두 분은 서로 몰랐어요. 그랬는데 각각 마음먹은 거야. 저 개새가 여기로 온다니 해가지고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두 분 다 각자 총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 딱 가가지고 전명훈 의사가 먼저 딱 그 새끼를 발견하고 총을 쐈는데 이게 안 나가. 격발이 안 돼. 그래서 막 패고 있는데 장인환 의사가 그걸 본 거야. 아니 왜 한국인이요? 조선인이요? 그렇소. 아니 왜 안 죽여? 아 총알이 안 나가네. 그래서 아 나도 갖고 왔는데 해 가지고 장인환 의사가 쏴서 격발했는데 그 중에서 다 맞았어. 맞았는데 당일날 그 자리에서 죽지 못하고 며칠 더 앓다가 죽습니다. 물론 더 잘된 일이죠. 더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거 구명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인단체가 바로 아 국민회입니다. 아 국민회. 그 1909년도에 그 국민회가 확대된 게 1910년 대한인국민회가 되는 거야. 미주지역에. 그래서 여기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 이 전명훈이나 장인환 의사를 야 지금 이게 구명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명활동하자고 같이 그때 이승만이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승만은 뭐라고 반대했느냐. 나는 범죄에는 돕지 않겠다 해가지고 거부합니다. 이게 이승만이었어요. 이게 본질이. 자,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별표 해야지 또. 여긴 다 중요하신 분들이지. 이토를 처단한다. 1909년 10월 26일. 어디서? 할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공동의 적이었던 이토를 노정객 일본의 노정객 이토를 사살하잖아.
일곱 발의 총알이 나가고 거기서 꼬리아우라라고 하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 자리에서 딱 잡혀서 리순 감옥으로 옮겨지는데 리순 안중근 의사 이거 보세요.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와 한말의 이 박은식 선생은 둘 다 황해도 출신인데 또 김구 선생도 황해도고 굉장히 한학의 대가였었어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황해도 지역 그 다음에 대한제국시기에도 의병 중군장 역할을 했고 그런 다음에 연해주에 가가지고 여기서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다가 이게 적발이 되는 바람에 의병부대에 타격을 입은 경우도 있었어. 안중근 의사의 의병부대가. 해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는 여기서 천성동맹을 동지들하고 체결합니다. 천성동맹이다. 하늘의 그 신성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걸 이른바 단지동맹이라고도 하지. 단지. 가락지를 절단했다. 약지. 이걸 마디를 하나씩 다 자른 거죠. 다른 동지들도 다 잘라서 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혈서를 쓴 거지. 대한독립 해가지고 단지동맹을 맺고 변함없이 완수하자. 이토가 만주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지들하고 나눠서 어떤 기차로 오는지를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안중근 의사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하고 당당하게 잡히죠. 당당하게 잡혀서 어디로 리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류순은 여기서 1909년 이토를 처단하고 1909년에 끌려가서 1910년 이때 돌아가시는데 류순에서 여기서 오게 계시면서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한다. 뭐 완성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평화론. 이토가 주장했던 럴전쟁 직전에 얘기했던 동양평화론이 있어요.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신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은 보호국화해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뻥쳤거든. 근데 그것이 먹물도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라를 먹었잖아.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여기서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동양평화라고 할 것이냐. 내가 죽은 이 리순 지역을 상징적 거점으로 잡아서 리순 지역에서 한중일 세 나라가 한 대한제국 한국과 중국과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침략하지 아니하고 세 나라가 정치적으로 평화 공동체 본부를 만들어라. 평화 공동체 본부를 창설하고 경제적으로 화폐까지 통일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번영하는 것이 진정한 동양 평화의 길이다라고 선각적으로 얘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은 경제적으로 EU가 만들어지기 전에 100여 년 전에 이미 선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옥중에서 안중근 의사입니다. 또 어머니가 더 대단하다 그랬죠. 어머니는 직접 수의까지 마지막으로 동생한테 안중근 의사의 동생한테 전달하면서 네가 구차하게 일본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숨을 구걸하지 말거라. 앞으로 이 너한테 보내는 이 옷이 마지막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죽어라. 그것이 애미를 위한 길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식이 먼저 가는데 옥중에서 사형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흔들리지 않게 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나를 국제법상 나는 이토를 모른다. 일면식도 없고 일본은 굉장히 많이 회유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그냥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강도짓했다라고 하면 다 풀어주고 사후까지도 다 죽을 때까지 보장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토를 모른다. 나는 대한제국의 육군 의병 중군장으로서 독립군으로서 대우하라. 이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을 이제 주장한 것이 정미의병 때도 그랬듯이 독립군을 자처했던 것처럼 전쟁 포로로 대우하라라고 얘기했던 분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지금 그 유해도 우리가 반환받지도 못하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그 근처라고 하는데 리순 감옥 근처 500여 미터 뒤에 야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거기다 땅 파헤쳐져 가지고 건물 들어서고 이 민족 정기가 이래서 안 사는 거죠. 안중근의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리순 감옥에서 36년 되는 신채호 선생도 저기서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의사 19살인데 이완용을 습격해가지고 자상을 입힙니다. 자상은 찌를 짜자 칼로 찔러서 상처만 입힌 거야. 근데 그 이재명 의사는 잡혀가지고 사형으로 죽여버려요. 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1909년 자 그리고 의병활동 아까 얘기했습니다. 신돌석도 있고 최익현 임병찬도 있고 고정활동은 어땠냐. 대한멸신보의 을사리기학을 부인한다는 친서를 발표하기도 해. 대한멸신보 체크 헐버트 동그라미 헐버트로 하여금 고정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좀 호소해달라. 거중조정의 조항도 있으니 이렇게까지 순진했던 거야. 고정이 이미 뒤에서는 일본하고 짜고 치는 고수톱이었는데 그래놓고 실패하고 워싱턴에 대통령 못 만나고 헐버트는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헤이그 특사 활동을 같이 해준다.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보낸다 그랬죠. 고정이 헤이그 특사 사건 1907년 6월 달에 실패로 끝나고 그래놓고 요거 때문에 이제 고정 강퇴당하고 한일신협약 강제당하고 군대해산 그 군대해산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정미의병이 들고 일으켜진다. 바로 여기 해산된 군인이 고정 강퇴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하니까 해산된 군인이 합세하니까 군인 나오잖아요. 군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미의병의 활동 내용은 체크해 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지. 특히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각국 영사관에 통문까지도 서신을 보냈다는 것 곧 독립군을 자처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요. 121쪽에 활동 내용의 위에 박스 요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23쪽에 나머지는 이제 평면적으로 서술 다시 해놓은 것이고 박스로 보시면 돼. 사료 있죠? 해산군인 이름 말로 첫 번째 사료 요거 포인트 정미의병이구나. 그 다음에 작년 7월 이후 올해 6월에 이르는 동안 1908년이니까 정미의병이구나. 그 다음에 사료 세 번째 발표 가평 원주 제천 등 여러 곳에서 의병이 봉기했는데 이는 모두 해산병정이다. 해산군인 그러니까 정미의병이구나.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909년도 쪽발이가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위축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국외로 가서 무장 독립군으로 활동한다. 125쪽 보시면은 특히 안중근 의사의 단지 혈서 엽서가 보입니다. 단지 혈서 엽서 안중근 의사 도마스 안중근 그러니까 또 개종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는 토마스 세례명이 천주교 자 의열투쟁이라 그래. 여러분 의열투쟁은 보통 명사입니다. 의열단 하면은 1919년에 만들어진 고유명사지만 의열투쟁 하면은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의열단은 의열투쟁을 했다 맞아. 그러니까 의열단에 들어있는 소속된 의사들은 다 의열투쟁을 했던 것도 맞고 의열단도 맞죠. 근데 의열단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의열투쟁을 하신 것도 이제 여러분 있겠죠. 예컨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는 한일애국단에 소속됐지만 의열투쟁을 했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안중근 의사, 한인애국단이나 의열단은 아니지만 거기 뭐 그 전에 들어가셨으니까 의열투쟁을 했다고 해도 맞는 겁니다. 오케이? 의롭고 열렬한 투쟁은 다 의열투쟁이니까. 자, 그 다음에 126쪽에 두 번째 사료 있어요. 민영환의 유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나 영환은 해가지고 2천만 동포에게 사하려 한다. 영환은 이제 죽어도 혼은 죽지 아니하여 황천에서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나 아직 황천에 안 가신 것 같아. 친일파 청산이 안 된 거 보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제 별표 3개 하세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최후진술 요지도 있고 자 누구라고요? 안중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의병운동의 흐름 한 뭉터기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연결 보시면 128쪽부터 이제 계몽운동의
내용이 보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몽운동 쪽 가도록 하죠.